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바이엘 1권의 2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4마디는 높은 음자리피에 음표가 있죠. 오른손이 4마디를 치고요. 마지막 4마디는 낮은 음자리피에 음표가 있습니다. 왼손이 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운데 도에서 도레 미파 솔을 5번으로 칩니다. 그 옆에도 솔을 5번으로 치죠. 그 다음에 4번으로 파, 3번으로 미, 두 번째 마디 2번으로 레, 또 레, 3번으로 미, 4번으로 파. 솔, 솔, 파, 미, 렐, 레, 미, 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게이름 있는 연습하고 칩니다. 세 번째 마디 첫 번째는 파 위에 솔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솔, 똑같은 솔이죠. 그 다음 솔 밑에 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 밑에 미, 네 번째 마디는 미 밑에 레, 오음표 네 박자죠. 5번으로 솔, 또한번 솔, 4번으로 파, 3번으로 미, 마지막 2번으로 레, 둘, 셋, 넷. 솔, 솔, 파, 미, 레, 둘, 셋, 넷.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솔, 솔, 파, 미, 레, 레,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둘, 셋, 넷. 자, 다섯 번째부터는 왼손이 칩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 손가락으로 도 칩니다. 또 도, 4번으로 레, 3번으로 미, 여섯 번째 마디 2번으로 파, 또 2번으로 파, 3번으로 미, 2번으로 파. 일곱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게이름 파 위에 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밑솔 밑에 파가 되겠고요. 세 번째 파 밑에 미, 그 다음 미 밑에 레, 마지막 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솔, 2번으로 파, 3번으로 미, 4번으로 레, 마지막 5번으로 도, 둘, 셋, 넷. 마지막 오음표 네 박자.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자, 왼손 네 마디 연결해 보세요. 도, 도, 레, 미, 파, 파, 미, 파,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양손 칩니다. 솔, 솔, 파, 미, 레, 레,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둘, 셋, 넷. 도, 도, 레, 미, 파, 파, 미, 파,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20번 연습도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서 좋은 소리가 나고 박자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21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